2006년 10월 9일 임수영이라는 할머니는 집에서 점심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요리를 하던 것을 멈추고 달려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임수영을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사위 바이였습니다. 바이는 기이한 미소를 지으며 딸이 전해주라고 했다며 스테인리스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임수영은 평소 마음에 들지도 않았던 사위가 찾아오자 불청객이 방문한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위는 자신을 만나면 항상 주눅든 표정을 지으며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는데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싱글벙글 웃는 모습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상한 감정을 뒤로 한 채 임수영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내용물은 조림 고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기는 붉은색을 띠고 있었고 질감이 약간 거칠었는데 그냥저냥 먹을만은 했습니다. 국물이 든 또 다른 도시락도 열어보았습니다. 국물은 여전히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고 약간 시큼한 맛이 나기는 했지만 국도 그냥 먹을만 했습니다. 임수영은 어딘가에서 늙은 암퇴지 고기가 약간 시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딸이 어디서 늙은 암퇴지를 한 마리 사서 부위별로 요리했나 싶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딸이 만들었다는 도시락을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이튿날 정오 임수영은 집에서 기분 좋게 낮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고 비명소리가 들린 곳으로 가보니 자신의 딸이 피눈물을 흘리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임수영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임수영의 사위인 바이였습니다. 사위 바이는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다가 뜬금없이 어제 먹은 찌개 맛있었어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임수영은 딸과 빨리 통화를 하고 싶은 마음에 맛있었다고 서둘러 이야기하고 딸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위바이는 그거 당신 딸 고기다라고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임수영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깨어난 후 바로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국을 끓여 장모에게 먹인 충격적인 사건. 이 모든 것들은 한 달 전 일어난 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9월 어느 날 바이는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장은 그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안전수칙을 무시했다며 해고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공장의 처우에 바이는 분노했고 잔뜩 화가 난 상태에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더욱 화나게 만드는 장면과 마주했습니다. 바이의 아내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주민 왕 씨와 대낮에 침대에서 뒹굴고 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자신의 집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바이는 당연히 분노했고 그 즉시 왕 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이는 왜소했고 싸움을 잘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이는 오히려 왕 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코가 부러지고 얼굴이 부어 오를 때까지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내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왕 씨에게 구타를 당하고 바닥에 누워있는 바이를 쓰레기라고 부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바이가 돈도 못 벌고 남자 구실도 못한다며 이혼까지 요구했습니다. 아내의 이혼 요구에 바이는 자존심도 버리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그녀에게 바람을 피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바이에게 계속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었고 그대로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직장도 아내도 모든 것을 다 잃은 바이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 술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친정으로 떠난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아내의 친정집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는 자존심도 다 버리고 무릎도 꿇고 눈물도 흘리고 부탁도 하고 애원도 하며 아내를 설득했지만 아내는 그런 바이를 향해 여전히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고 이 광경을 목격한 장모도 바이를 비꼬고 모욕하는 등 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이는 술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폈던 왕 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이와 마주친 왕 씨는 그에게 미안한 감정을 내비치기는커녕 오히려 바이 앞에 당당하게 서서
바이의 아내와 침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으스댔습니다. 이 모습에 완전 빡친 바이는 술병을 집어들고 왕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을 잘 하지 못했던 바이는 또 두들겨 맞는 신세가 되었고 악취가 나는 웅덩이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이나 굴욕을 당하며 자존심이 완전 짓밟힌 바이의 마음속에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 계획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는 그날 밤 왕 씨를 찾아갔습니다. 왕 씨에게 자신의 아내가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셋이서 집에 모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거짓말로 제안했습니다. 당시 왕 씨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바이를 형편없는 남자라고 완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경계심 없이 바이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곧 바이의 집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바이의 아내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려는 순간 왕 씨는 바이가 뒤에서 내리친 삽에 뒤통수를 맞고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바이는 왕 씨의 손과 발을 단단히 묶고 입에 걸레를 물리고 그를 부엌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왕 씨가 깨어나자 바지를 벗기고 식칼로 왕 씨의 남근을 잘랐습니다. 그 직후 칼로 왕 씨를 30번 이상 난도질했는데 그가 빨리 죽지 않고 서서히 고통을 느끼다 죽게 하기 위해 매번 중요한 부분을 피해가며 칼질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 씨가 칼로 인한 상처를 입을 때마다 그곳에 소금과 백주를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왕 씨는 끔찍한 고문을 받다가 살해당했습니다. 왕 씨가 죽자 바이는 그의 머리를 잘랐고 그의 몸은 잘게 토막낸 다음 큰 철냄비에 삶아 개에게 먹였으며 뼈는 집 마당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바이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고 아내를 다음 타켓으로 설정했습니다. 바이는 왕 씨를 유인했던 방법으로 아내를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이가 일부러 마당에 걸어두었던 왕 씨의 머리를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다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이미 바이에 의해 부엌 난로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깨어나자 바이는 왕 씨를 고문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내를 고문해 죽였습니다. 바이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아내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가슴을 자르고 칼로 난도질해 얼굴을 손상시키고 손톱을 모두 뽑아버렸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아내의 가죽을 한 조각씩 벗겨 자연 건조시킨 후 가죽을 꿰맨 다음 솜으로 채워 인피인형을 만들어 침실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이의 복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타켓은 평소 자신을 업신여겼던 장모님이었고 죽인 아내의 시체로 고깃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어 장모님에게 딸로 만든 요리를 먹였습니다. 결국 바이는 이 일로 체포되었고 고의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바이는 분명 동정받아 마땅한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분노에 휩싸여 지독한 악마로 변해버렸고 결국 그 분노로 인해 남은 물론 자신까지도 망치고 말았습니다. 증명되지 않았지만 사실인 것처럼 떠도는 현대의 민담 같은 이야기를 가르켜 도시전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아이의 입을 찢는다는 빨간 마스크,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각종 잔혹한 일을 벌인다는 홍콩 할매 귀신 등이 대표적인 도시전설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도 우리나라의 빨간 마스크나 홍콩 할매 귀신처럼 대표적인 도시전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중국의 대표적인 도시전설인 1982년 베이징 인육만두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2년 베이징 시단. 당시 시단은 베이징에서 매우 번화한 지역이어서 사람들로 북적였고 요리 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저마다 시단 거리에 음식점을 개업해 대박을 터뜨렸는데 젊은 시절부터 만두 가게에서 일하면서 주인에게 만두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았던 라오펑이라는 남자도 시단 거리에 만두 가게를 개업하고 대박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라오펑의 가게는 사람들에게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만드는 만두 반죽과 만두피가 문제였습니다. 라오펑이 만든 만두 반죽은 냄새가 심했고 딱딱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만두속을 만드는 기술은 꽤나 훌륭했기 때문에 만두속을 보고 만두를 사가는 손님들은 어느 정도 있었고 그로 인해 가게는 그럭저럭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라오펑은 이렇게 대박도 쪽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만두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1982년 라오펑이 운명을 바꿔놓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6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가게 문을 막 열고 만두 재료를 준비하던 찰나 어떤 남성이 라오펑의 만두 가게 앞에 섰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남성은 라오펑에게 고기만두 4개를 주문했고 라오펑은 급하게 고기만두 4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두를 받은 손님은 그 자리에서 만두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의 만두 먹는 방법이 참 이상했습니다. 만두의 겉부분은 버리고 만두 속만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손님은 4개의 만두를 모두 같은 방법으로 먹었습니다. 손님이 만두를 먹는 모습을 한참 지켜본 라오펑은 이 손님이 자신을 깔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받은 라오펑은 손님에게 왜 그딴 식으로 만두를 먹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황당한 이야기에 손님은 자신이 만두를 어떻게 먹든 무슨 상관이냐며 화를 냈는데 손님의 말을 듣고 격분한 라오펑은 만두를 만들던 밀대를 들고 손님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뒤통수 부분을 가격당한 손님은 바로 쓰러졌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라오펑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오펑은 일단 쓰러져 있는 손님을 만두 가게에 있는 작은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작은 방에 가서도 손님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라오펑은 손님이 정신이 들면 사과를 하고 일을 마무리해야겠다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 만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상하게 평소보다 장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라오펑은 자신이 저지른 일도 깜빡한 채 만두를 판매하는데 정신이 팔렸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아침에 자신이 기절시켰던 손님이 생각났습니다. 라오펑은 재빨리 손님을 눕혀놓았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나절이 지났는데도 이 손님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라오펑은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혹시 죽은 것은 아닌지 손가락을 손님의 코에 대봤는데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라오펑은 이 손님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기 속을 다지는데 사용하는 칼이 라오펑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라오펑은 퇴근도 하지 않은 채 손님의 시체로 고기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의 시체를 잘게 다진 라오펑은 평소대로 양념들을 넣고 고기소를 만들어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의 다진 고기는 돼지고기와 맛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라오펑은 파생강, 마늘 등 양념을 아끼지 않고 듬뿍 넣어 다시 고기소를 만들었습니다. 양념을 듬뿍 넣은 고기소는 괜찮은 맛이 났습니다. 다음날 라오펑의 가게는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준비했던 만두가 오전 중에 모두 동이 날 정도였습니다. 평소 가게를 찾았던 손님들도 오늘 만든 만두는 너무 맛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정도의 맛을 유지할 수 있다면 대박 가게로 소문이 날 것 같다는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라오펑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육만두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날 이후 라오펑은 만두 고기소의 재료가 될 사람들을 물색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인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한 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외지 사람들이었고 주변 상인들과 잘 왕래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라오펑은 이들을 유인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낸 뒤 고기속을 만들었습니다. 인육만두를 판매한 이후 라오펑의 만두 가게는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천씨도 소문을 듣고 라오펑의 만두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곧 천씨가 주문한 고기만두가 나왔고 천씨는 잔뜩 기대하며 고기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병원에서 시체를 해부하는 과정에서 나는 냄새였는데 만두에서 비슷한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천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먹던 걸 멈추고 만두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만두소 외부에 노란색 유막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돼지고기 지방은 이런 유막을 생성하지 않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순간 천씨는 평소 해부할 때 보았던 인체의 지방과 정체불명의 유막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씨가 만두에 의문을 품고 있던 순간
때마침 경찰관이 만두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천 씨는 즉시 경찰은 가로막고 만두에 들어가 있는 고기가 인육인 것 같다고 신고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천 씨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라오펑 가게 인근에서 발생한 세 건이 실종 사건 중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실종 사건과 라오펑의 만두 가게가 입소문이 나던 시점이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라오펑이 만든 만두를 전문기관에 보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시단 공안기관은 여러 실험을 통해 만두 고기소의 주성분이 인체와 일치하다는 측정 결과를 얻었습니다. 곧 라오펑은 체포되었고 당연히 사형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라오펑이 인육만두를 팔았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라오펑의 가게에서 만두를 먹은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육만두 사건은 이후 전국적으로 퍼져 큰 파문을 일으켰고 당시 많은 만두 가게들은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건의 잔혹성 때문에 모든 기록물들이 봉인되었고 민심이 동요할까 우려한 중국 당국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를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까지 막을 수 없었고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1982년 베이징 인육만두 사건은 단순한 도시전설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민심이 동요할까 우려한 중국 당국이 모든 사건을 봉인하고 도시전설로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현재까지도 중국에서는 1982년 베이징 인육만두 사건의 진실 여부를 두고 수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도시전설인 1982년 베이징 인육만두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 산시성 한중시 다허칸진. 이곳에는 고기가 아주 많이 들이간 우육면을 판매하는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면 가게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30분이 넘도록 웨이팅을 해야 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맛집으로 통하던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 가게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고 가게를 드나들었던 손님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람들로 북적이던 어느 날 한 손님이 가게에 방문했습니다. 이 손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가게를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이날도 이 손님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우육탕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날 국수 맛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고기에서 신맛이 났고 국수의 면도 뭔가 끈적끈적한 느낌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은 국수를 먹다 말고 가게 주인에게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맛이 왜 이래요? 평소랑 다른데요? 가게 주인 왕 씨는 재빨리 나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서둘러 다시 새 국수를 건네주었습니다. 며칠 뒤 가게 인근에 살고 있던 리화라는 또 다른 단골 손님이 사촌동생을 데리고 국수집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우육면 두 그릇을 주문했고 곧 두꺼운 소고기가 여러 조각으로 덮인 맛스러운 우육면이 나왔습니다. 리화의 사촌동생은 지체 없이 소고기 한 조각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씹고 있던 중 갑자기 입안에 무언인가가 씹혀서 뱉었는데 뱉은 고기 찌꺼기를 보니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 조각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정체불명의 하얀 조각은 사람의 손톱으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20살도 안 돼 보이는 소녀가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보아하니 새로운 종업원인 것 같았습니다. 가게에 자주 방문했던 리화가 처음 보는 종업원이었습니다. 리화는 신입 종업원을 보고 종업원이 자주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리화는 일단 사람의 손톱으로 보이는 흰색 조각을 보여주며 항의했습니다. 종업원이 우물쭈물하던 사이 주방에 있던 사장 왕 씨가 이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고 지난번 단골 손님 때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에게 새 국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리화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종업원이 자주 바뀌는 것도 이상하고 또 사람의 손톱으로 보이는 물체가 국수 안에 들어있던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지역 뉴스에서 보도되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가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을 광장 풀숲에서 여성의 머리가 발견되었는데 이후 여성의 머리뿐만 아니라 연례봉지에 나뉘어 담긴 고기 조각들이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발견되었고 경찰 조사 결과 머리의 주인과 고기 조각의 주인이 동일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떠오른 리화는 하얀 손톱 같은 것을 바라보다가 속이 울렁거렸고 많은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화는 경찰서에 가서 그 손톱 같은 물체가 나온 것은 물론 국수집 종업원이 자주 바뀐다는 사실들을 털어놓았고 이야기를 듣고 뭔가 수상하다 느낀 경찰도 국수집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한 경찰은 곧바로 부엌으로 들이닥쳤고 주방 여기저기를 수색했습니다. 그러다 냉동고의 문을 열었는데 사람 다리로 보이는 고기가 보였고 토막낸 고기를 담은 봉지들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가게 사장 왕 씨를 체포했고 왕 씨는 모든 범행 경위를 자백했습니다. 체포된 가게 사장 왕 씨는 사실 전과가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987년 강간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다가 1991년 탈옥했는데 탈옥 후 또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 탈옥과 절도죄로 각각 9년과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더 이상 말썽을 피우지 않고 모범수로 생활했고 형기가 계속 감형된 끝에 2001년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왕 씨는 국수집을 개업해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아내를 만나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함께 둘이서 국수집을 운영하던 도중 가게가 입소문이 나면서 더 이상 두 명이서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워 종업원을 구하기 위해 구인 광고를 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천진이라는 외지에서 온 20살 소녀가 종업원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종업원은 의욕적으로 일했습니다. 왕 씨도 새로 들어온 종업원이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9시쯤 왕 씨의 아내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퇴근했고 가게에는 사장 왕 씨와 종업원 둘만 남았습니다. 가게 사장 왕 씨는 출소한 후 줄곧 성실하게 생활했지만 그는 강간 전과가 있던 범죄자였었고 10년 넘게 감옥 생활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던 악마의 씨앗은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젊고 예쁜 20살 종업원과 단 둘이 있다는 사실이 왕 씨를 흥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왕 씨는 주방에서 홀로 청소를 하고 있던 종업원을 덮쳤고 그녀를 강간했습니다. 일이 끝난 후 종업원은 울며불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주인 왕 씨는 종업원에게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종업원은 왕 씨의 부탁을 거절했고 왕 씨는 그 자리에서 칼로 종업원을 죽였습니다. 종업원을 죽인 왕 씨는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일단 시체를 먼저 토막내고 그 다음에 시체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있던 곳은 음식점 주방이었고 시체를 토막낼 도구들은 널려 있었습니다. 왕 씨는 낑낑거리며 종업원의 시체를 난도질하며 토막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시체를 버리는 것도 혹시 목격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고민하던 중 그는 주방에 있던 국수 재료를 보고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종업원의 시체를 잘게 다져 우육면에 섞어서 요리하면 증거도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시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종업원의 시체를 쇠고기만한 조각으로 잘게 다졌습니다. 식품봉지에 가지런히 넣은 다음 냉동고에 넣어 얼렸고 발라낸 뼈는 국물을 끓이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다만 머리 부분은 처리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검은색 봉투에 담아 근처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일이 끝난 후 왕 씨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왕 씨의 아내는 새로운 종업원이 출근하지 않자 왕 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왕 씨는 일이 힘들어 말도 안 하고 그만둔 것 같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왕 씨의 아내도 요즘 젊은 것들은 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새로운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이번에 돌아온 사람은 겨우 17살 소녀였습니다. 왕 씨는 17살 소녀를 보고 또 음흉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기회를 포착하던 왕 씨는 어느 날 밤 가게에 17살 종업원 혼자 남았을 때 지난번과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일이 끝난 후 왕 씨는 지난번처럼 시신을 토막내고 머리를 강가에 던졌습니다. 경찰은 왕 씨에게 왜 시체를 공중화장실에 버렸는지 물었습니다. 왕 씨는 공중화장실에 있던 시체는 20살 종업원이었는데 오랫동안 놓아두었다가 상했는지 손님으로부터 고기가 신선하지 않다는 컴플레인을 받아서 20살 종업원의 남은 고기는 어쩔 수 없이 공중화장실에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왕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대중 감정을 고려해 사건은 비공개 심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연히 왕 씨는 사형을 선고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웬만한 사건으로는 눈도 깜빡아 나는 중국인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지금도 가끔씩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명한 인육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타이위안 시의 한 파출소, 한 여성과 청년이 파출소를 찾아왔습니다. 파출소에 들어온 두 남녀는 다짜고짜 국장을 만나야 된다고 소리쳤고 경찰은 아무나 국장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용건이나 말하고 대꾸했습니다. 경찰의 말을 들은 여성은 한참을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옆에 있던 남성이 갑자기 제 여자친구가 사람을 죽였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찾아온 이 여성의 이름은 자오메이잉. 이 여성은 허난성 출신의 형제들과 함께 정말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심문했고 자오메이잉은 경찰에게 악마 같은 두 형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오메이잉이 경찰에서 말한 형제의 이름은 션창인 션창핑. 형제는 허난성 신샹 출신으로 그들의 아버지는 마을 촌장까지 지냈던 마을 유지였습니다. 형제의 고향 사람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가진 절대 권력 앞에 설설기었고 형제도 이런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마을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아나무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들 형제는 반건달이나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고 형제의 아버지는 한심하게 살아가는 아들들의 앞날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도시에 나가 사업이라도 하라며 사마니안의 돈을 쥐어줬습니다. 하지만 변변한 사회 경험도 없었던 이들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지원해준 자금으로 사업을 하는 대신 유흥하는 데 탕진했습니다. 그러나 흥청망청 돈을 쓴 나머지 아버지가 지원해주었던 돈은 금방 바닥났고 형제들은 돈을 벌기 위해 강도짓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제의 첫 번째 타켓은 임대주택 맞은편에 살고 있는 야오라는 아가씨였습니다. 야오는 술집 아가씨로 이들 형제와 인사 정도 하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형제는 야오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그녀의 은행 카드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당연히 야오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화가 난 형제들은 그녀에게 주먹과 발길질을 하는 것은 물론 담배꽁초를 그녀의 가슴과 소중한 부위에 짖어대는 등 2일 동안 악독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결국 야오는 끔찍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이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밖에 없었고 형제는 현금 3만 위안을 인출한 이후 집으로 돌아와 야오의 목을 철사로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황산으로 그녀의 시신을 녹이고 뒤처리를 한 뒤 사천으로 도망쳐 그곳에서 또다시 유흥을 즐기며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수중에 있던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 악마 같은 형제들은 또다시 돈을 벌기 위해 두 번째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이들의 두 번째 타켓은 리춘인이라는 산둥 출신의 술집 여성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야오 때와 마찬가지로 리춘인을 납치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리춘인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강도 대상을 물색해줄 수 있다며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리춘인은 형제들과 합류했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리춘인은 동북의 한 사업가를 유인해 이들 형제 앞으로 끌고 갔고 두 형제와 리춘인은 동북의 사업가를 살해하고 300위안과 목걸이 1개 그리고 신용카드 2개를 빼앗았습니다. 이후 두 형제와 리춘인은 같은 방식으로 몇 명의 사람들을 유인해 죽였고 그러는 사이 리춘인과 형이었던 션창은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태원이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도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리춘인이 점찍은 인물은 조메이잉이라는 술집 여성이었습니다. 리춘인은 조메이잉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 손님 두 명을 상대해 줄 수 있냐고 물었고 조메이잉은 가능하다며 손님들을 자신의 집으로 보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션창은 션창핑 두 명의 살인 형제들이 조메이잉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메이잉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에 묶어놓은 다음 예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조메이잉은 순순히 응했지만 우프게도 그녀의 통장 잔고는 9위안이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통장 잔고를 보고 이들 형제는 화를 내며 분노했고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유인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조메이는 살기 위해 자신의 술집 동료인 링링이라는 아가씨를 집으로 불렀고, 링링이라는 아가씨가 도착하자마자 이들 형제는 링링을 폭행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메이에게 칼을 쥐어주고 링링을 직접 찌르라고도 압박했습니다. 형제의 협박이 계속되자 조메이잉은 링링의 목을 찔렀고, 조메이잉은 이렇게 두 살인 형제들과 공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링링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이들은 고기 분쇄기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고기 분쇄기가 작동이 잘 되지 않아 실패했고, 이들 형제는 다시 밖으로 나가 황산을 구해와 신장만 남겨둔 채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이들이 신장만 남긴 이유도 정말 끔찍한데, 션창인의 여자친구였던 리춘잉이 낙태 수술을 해서 몸을 보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장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모든 범죄를 지켜본 조메이잉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도 신장만 남겨진 채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조메이잉은 형제들에게 밖에 나가서 돈을 구해오겠다고 제안했고, 조메이잉도 살인에 가담한 공범이었기 때문에 경계심을 풀고 있었던 형제들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겨우 탈출에 성공한 조메이잉은 신발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향했고, 조메이잉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자수를 권했습니다. 조메이잉과 남자친구가 타이위안시의 파출소에 들어가 모든 일들을 자백하던 때 조메이잉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리춘잉에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이후 무장한 형사들과 조메이잉은 살인 형제들과 리춘잉이 있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조메이잉은 그곳에 도착한 이후 문을 두드렸고, 돈 구해왔어 라는 션창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 문이 열렸는데 경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션창은은 동생과 함께 창문으로 도주했고, 잠을 자고 있던 리춘잉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수색한 결과 냉장고에는 다량의 장기들이 들어있었고 인체 조직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경험이 많던 베테랑 형사들도 현장의 잔혹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타이위안시 공안국은 즉시 성전체에 동원령을 내려 두 사람을 수색했는데, 안타깝게도 형제는 이미 성을 빠져나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형제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국적의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경찰의 살인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형제들은 살인의 맛이 들렸는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여성을 협박의 범죄에 가담하게 했고, 그렇게 공범이 된 여성을 이용해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범행 행각도 오래가지 않아 경찰의 덜미를 붙잡혀 끝나고 말았습니다. 살인 형제들은 총 13건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중 11명을 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건에서 3건 정도는 시신의 내장을 먹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6년 2월 란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이들 형제의 재판이 진행되었고, 당연히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리춘잉도 사형을 선고받았고, 협박에 무시겨 살인을 했던 조메이잉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녀는 살인 형제들을 잡는데 중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내장까지 먹으며 인륜을 저버린 두 명의 폐륜 살인 형제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기 바라며 이들에게 희생된 여성들의 명복을 빕니다. 중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허난성 살인 형제 사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